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차종이 윈스턴 맥스요? 예, 맥스. 오늘 차량은 기존의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6개, 블루바이호스 하나,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 장착되어 있던 차량이고요. 오늘 추가로 무동료 회오리터보 흡기 2개, 중통 하나, 배기 하나 이렇게 추가 장착하시고 시운전 나왔습니다. 일단 나와보셨는데 느낌이 지금 어떠신가요? 아까 전에 좀 무거웠어요, 차가. 네. 근데 지금은 좀 그게 반 이상 없어진 것 같아요.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일단 저도 처음에 시운전을 해봤는데 차가 좀 굉장히 좀 묵직하다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추가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돌아봤더니 좀 그 느낌 좀 상쇄됐거든요. 예. 일단 한번 타보시고 이거는 바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좀 인식을 하고 공기 양을 좀 ECU가 인식을 하고 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좋아지는 면이 있으니까 일단 타보시고요. 지금 그냥 운전하시면서 느끼는 게 그냥 가볍다는 느낌, 그 느낌이죠? 뭐랄까,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아, 부드러운 엑셀감이요? 예. 그리고 지금 라파 플러스 대용량을 네. 위치를 약간 변경을 했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위치를 바꿔봤더니 위치를 바꿀 때마다 또 느낌이 틀려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오늘 또 위치를 살짝 바꿨으니까 한번 타보시고 네. 느낌이 어떠신지 전화를 또 주시면 저희가 뭐 이상이 있던가 아니면 뭐 좋아졌던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네. 지금 일단 느끼시는 건 많이 좀 낮았어요? 훨씬 낮았어요. 아침에 여기서 올 때 왠지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무거운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좀 부드럽고. 저도 이게 처음에 타보니까 진짜 차가 좀 많이 엑셀이 좀 많이 밟아야지 네. 차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원래 이 차량이 좀 무거워요. 차가 2톤이라서. 그리고 이게 윈스턴 맥스하고 좀 틀리게 이게 좀 외국 수출했다가 들어온 거라 자체도 네. 좀 무겁잖아요. 좀 무거워요. 근데 이게 타고 나니까 그래도 좀 많이 낮은 것 같아갖고 네. 일단 많이 타보시고 느낌 좋으시면 저쪽 위에 올라가셔갖고 네. 유턴하셔도 되고요. 올라가서 유턴할게요. 제가 일단 오늘 처음 영상을 찍는 거라 많이 좀 서툴고 하지만 괜찮아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이제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올라갈 때 예. 확실하게 지금 잘 나요, 느낌. 아, 느낌 자체가요? 예, 잘 나요. 아까 올라갈 때는 좀 힘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앞세로 좀 더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밟지 않아도 올라가니까 가볍게 치고 올라오는 예. 힘이 딸리는 느낌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 힘이 딸리는 게 없어졌어요. 일단은 이 차가 처음에 제가 시운전했을 때 되게 좀 3분의 2 가까이 엑셀을 밟아야지 좀 움직인다는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많이 가벼워진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워낙 차체가 좀 무거운 거라 네, 맞아요. 예, 일단은 더 타보시고 자주 오시죠? 제가 작년 12월 때부터 왔으니까 거의 5개월 자주 오시고 하시니까 또 좋아진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저도 이제 대전 총판을 시작하니까 네. 가까우시니까 네. 놀러 오시면은 네. 도움 될 수 있는 건 또 도와도 드리고 네. 사장님도 좀 저한테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은 조언해 주시면 네.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올라가서 한 번 더 밟아 보시고요. 네. 꾹 밟아갖고 차가 힘 딸린 느낌이 있는지 일단은 와륙이라는 것 자체가 RPM을 많이 썼을 때 부하 차는 것도 한번 봐봐야 되거든요. 네. 올라갈 때 한번 더 밟아보시고요. 유턴에서 한번 올라갈 때 제가 한번 보려고요. 예, 예, 그 느낌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차는 제가 지금 악셀을 봤어요. 예. 아, 항속? 예, 항속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속이면 돼요. 아까 전에 항속이 좀 됐다 뭐랄까 거의 안 됐어요. 항속이 안 지금은 잘 됐는데 일단은 차가 무거워서 항속
제가 아까 처음에 탈 때는 항속은 한 80 이상에서는 좀 잘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저속에서는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고. 맞아. 차가 무거워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원래 이 차가 거의 다 그렇대요. 이 차는 원래도 무겁다. 아... 그리고 또 기름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올려서 막 올렸거든요. 엔진을 거의 다 2.2나 이렇게 올렸는데 한국에서만 이제 2.0 디젤만 팔고. 하긴 예전부터 대우차가 좀 철판도 두껍고 연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오래 가니까 이 차가. 네, 그렇죠. 아무래도 튼튼하죠. 아이언 층이라서 그래도 녹도한 거에서 좋아서. 그러니까 그 좀 연식에 비해서 아래 뭐 녹난 것도 없고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지금 한번 밟아보시죠. 이 층이 밟고 있는데 부어차는 게 없는 거죠. 부어차는 게 없어요 지금. 일단은 와루기를 달고 저항을 받게 되면은 부하가 좋은 부하가 있고 또 안 좋은 부하도 있는데 안 좋은 부하가 차면은 보통 한 100 정도 넘어가면은 맥걸리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차가 떨리는 것도 심해지고. 예.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어요. 일단은 차는 장착한 거에 비해서는 잘 먹은 것 같고요. 일단 저도 달고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사장님이 좋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저쪽에서 내려가실 때 항속 한 번 더 봐보시고요. 제가 이 길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서 저도.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 옆에서 이렇게 말을 못해도 이해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저도 좀 부담이 좀 덜해서. 지금 제가 악셀을 또 뗐는데 지금 풀코스 되네요 지금. 이게 여기 있거든요. 중국에 있어서. 아, 그쪽에요? 예, 풀코스 되거든요 지금요. 이게 컷 CUT라고. 지금 이 차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엄청 잘 됐네요 항상. 브레이크를 막 밟아야 되네요. 밟아. 이게 진짜 항속은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요. 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예. 차가 무거워서 아까 전에도 80 이상에서는 항속이 좀 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엄청 좋아졌네요. 거기 연비랑 다 나 OBD 같은 거예요? 예, OBD. 아. 근데 여기서 그냥 뭐 속력이랑 그냥 DPF 포집량, 미성을 온도 다 나오거든요. 좀 그런 걸 한 번도 못 봐. 보면은 속도, 그냥 DPF 거리, 미성오일 온도, 수온 온도. 오, 이게 다 나오네. 이게 데이 거리, 지금 그리고 지금 연비 10.88. 오,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마력하고 마력이나 출력도 나오고. 이게 지금 2차 종에 비해서는 좀 많이 높은 거죠? 네, 괜찮아요 전체. 윈스톰이 연비가 좀 떨어진다고 제가 원래 들어갖고. 이게 연비가 뭐 고속으로 막 하면은 13점 뭐가 나오는데. 네. 제가 그 전에 이거 말고 그 전 차 할 때는 거의 15km 이상 나왔어요 이거. 대고 나서 지금도 좀 느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은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여기 시운전 할 때 고속바가 있나 없나 밟아보려고 많이 밟아봤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네. 일단 가시면서 장거리니까 네. 한번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느낌상으로는 항속이나 뭐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좋아졌었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예. 제가 이걸 지금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OBD를 보면서 예. 하시니까 OBD가 딱 나오니까 출력컷이 지금 다 되는구나. 또 이렇게까지 안 길었거든요 아까 전에는. 지금 엄청 길었는데. 사장님도 저희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댓글도 많이 다시고 하시잖아요. 네. 다른 것도 많이 보시고 뭐 다른 동종 업계 그런 사이트도 많이 들어가시고 하니까. 예, 가끔 봐요. 네, 이게 보면은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마력기를 장착하고 부하가 차는지 뭐 어떤 뭐 ECU나 그런 거 학습하고 뭐 엔진 경고등이 뜬다든지. 예. 이거 장착을 하시고 그런 건 아예 없었죠? 저는 아예 없었어요. 이거 달고 나서
그런 경고 등이 없었고, 아예 알페온도 마찬가지고 이 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페온도 3.0이잖아요. 예, 3.0. 그것도 거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뭐 그 차는요. 예. 이거 조금 제가 좀 거짓말 좀 붙여자면 그냥 나가요. 그냥 차 액셀을 조금만 밟아도 그냥 나가요. 발을 얹으면 나간다는 느낌. 예.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무리가 없어요. 아, 장거리 운전을 네. 하셔도. 예. 그냥 제가 어찌되는 차가 막 졸릴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뭐랄까 안 가는 것 같아갖고 제가 어, 뭐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가 다 피곤한 거잖아 그냥. 너무 가벼운 느낌이 나니까. 예, 예. 졸리다는 느낌. 그래서 아 졸리. 한마디로 운전이 너무 편하니까 그 예. 신경이 안 쓰이니까 예, 그렇죠. 신경이 안 쓰이더라. 그러니까 그 덕분에. 좀 실험비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 하긴 이게 차가 힘이 딸리면 저 RPM에서 이렇게 아니 저속에서 속도 올라갈 때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연비도 네. 좀 떨어지고 예. 근데 이 제품을 다 좀 재고난 지 그 차가 지금 한 5개월 됐을 거예요. 아 장착하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도 별말 말씀 없고 오히려 더 지금도 좋아지고 괜찮고. 일단은 사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느끼는 걸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영상을 처음 찍는데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많이 타보시고 또 이상한 점 있던가 뭐 좋은 점 있던가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라파 플러스 원 대정 총판을 할 유대포였습니다.